중요한 거는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가 오늘 국회 첫 본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첫 본회의. 그런데 난 기사들이 재밌는 게 오늘 국회의장 선출했죠. 여당 들어오지 않고 7개 야당만 모여가지고 192명이 국회의장으로 우원식을 선출을 했습니다. 192명이 참석해갖고 오늘 한겨레의 보도는 190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189명이 찬성했다는 거야. 딱 보니까 아마 그 뭡니까? 개혁신당에서는 반대한 것 같아요. 참석을 하고. 그럼 189가 맞겠지. 하여간. 근데 제목이 어떻습니까? 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의장 선출. 국힘 21대 이어 또 동참이라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최소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함께 모여갖고 뽑았거든요.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 뽑을 때 이거를 서로 합의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였거든. 근데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오늘 국힘은 뭐라고 하냐? 여기 왜 불참했냐? 불참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국힘에서 추경호가 뭐라고 했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서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지금 적법이 아니라는 거지. 추경호가 아니 우리가 합의 안 했는데 6월 5일 오늘 왜 본회의 열어? 기분 나빠. 그래서 참석 안 한다는 건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적법이 아니라는 건데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법에서 법으로 아예 못 받고 있어요. 뭐 국회 첫 집회는 언제 여느냐? 국회 임기 개시 후. 개시라는 거는 요번 국회 개시가 언제 됐어요? 2024년 5월 30일 날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개시가 됐다고요. 개시되고 언제 첫 집회를 하느냐? 7일. 아예 못 박아놨어.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개시가 됐고요. 개시되고 딱 7일 후에 무조건 첫 집회를 열어야 돼요. 이게 언제냐? 6월 5일이거든. 근데 이거를 국힘이 계속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열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는요. 여야 합의 같은 거 없습니다. 여야 합의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국회 개시되고 그 이후 7일 후에 무조건 집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회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근데 국힘당 새끼들 안 들어오는 거죠. 아, 우리하고 본회의 날짜 왜 협의 안 하냐. 무슨 협의야, 협의는. 첫 집회는요. 협의가 필요 없어요. 국회법에서 개시하고 무조건 7일 후에 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단독. 마치 야당이 여당 제외하고 단독으로 한 것 자기들끼리 한 것 같잖아요. 뉘앙스가, 느낌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제목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사상 첫 여당 불참이라고 써야 되죠. 여당이 무책임하게 불참을 한 거예요.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야. 합의해가지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6월 5일날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불참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단독이라는 것에 초점이 가면 안 되는 거고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겁니까? 무책임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여당이 불참했다. 그쪽으로 포인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목이 다 이래. 야당이 단독으로 했다고. 뭐가 단독이야. 야당은 법대로 당연히 하는 건데 근데 국힘당이 안 들어온 건데 여당 불참을 강조해야지. 한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무조건 6월 5일날 열려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 국회법 5조는요. 잘 지켜졌어요.
모든 국회들이 의장당 선출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번에도 여당이 불참했지요. 근데 불참 지난번엔 야당이 불참했지요. 근데 불참하건 안 하건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국회 첫 회의는 개시하고 7일 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다음이죠. 15조 41조. 우선 15조는 의장하고 부의장 선출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의장 뽑고 부의장은 어떻게 뽑고 있어요? 제1당, 제2당이 그냥 날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어떻게 뽑냐? 무기명 투표로 선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로 그냥 뽑는 겁니다. 여야가 하나씩 날아먹는 거? 그런 거 없어요. 1당, 2당 날아먹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국회 부의장을 국힘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2명 다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다른 야당에 있는 사람 시켜도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그런데 다른 야당에는 지금 현재 뭐 선수가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사실 국회 부의장도 선수도 관계없거든요, 사실요. 만약에 다른 야당에 지금 뭐한 5선 의원 이상 정도 있었으면요. 사실은 다른 야당에서 국회의장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2명이라도 무방해. 법대로 한다면. 법에서는요, 여당, 야당, 1당, 2당 날아먹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일단 민주당은 이것까지는 그냥 양보하겠다 하면서 국회의장 자리 하나는 비워놨지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오케이. 이것까지 하면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41조 상임위원장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규정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 상임위원장은 언제까지 뽑아야 돼요? 총선거 후첫 집회, 오늘입니다. 6월 5일.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 3일 이내에 해야 돼요. 3일 이내에. 그냥 오늘 했으니까 내일 하거나 내일 모레 하거나. 6월 7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래서 사무리에서도 이거 먼저 지켜라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요번에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국회법을 지켜라. 라고 요번에 이재명 대표도 그걸 원내대표한테 주문을 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제 걱정은 뭐냐면, 국회의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원식 의장이 법대로 6월 7일까지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또 이거 갖고 최소 30일, 40일 이상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늦어지는 거죠. 특검이건 법안이건 다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원식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그 수락연설 하면서 뭐라고 했냐? 아, 멋있게 얘기했어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맞춰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도 지금 법대로 6월 7일까지 끝내겠다고 오늘 그 수락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지킬지 안 지킬지를 봐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황당한 거는 지금 국힘당이 국회 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지금 국힘당이 요구하는 상임위가 어디예요? 오늘 배준영 국힘당 부대표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그리고 과방위, 정보위, 외통위, 기재위 달래요. 미친 새끼들. 이게 또라이 새끼들이죠? 또라이 새끼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전 그래서 무조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를 구성을 해야 되고 18개 다 가져와야 된다. 아, 가져오면 돼. 가져와. 가져온 다음에 협치하면 돼요, 그냥. 협치가 뭐건 간에 가져와라. 이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거. 우원식 의장이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6월 7일까지
법대로 원구성 끝내라고 말한 거, 이거 왜 그럴까요? 물론 우원식 자체도 개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지자들이, 이 뭡니까? 왜 너희들은 지지자들의 의도를 이렇게 무시하냐, 반영하지 않냐라고 엄청 강하게 푸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역대 국회의장 새끼들은 당원들의 당심이 국회의장 선출에 반영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그지랄 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그 당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얘기하고 막 맨만만 탈당해 버리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실은 민주당을 압박을 하니까 지도부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6월 7일까지는 반드시 원구성 끝내겠다. 상임위 다 가져오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이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아유, 우리가 믿고 있던 지도부,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맡겨버리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지지자들이 요번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있어가지고, 추상관 추미애가 안 되고, 우원식 되면서, 왜 우리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냐라고, 이 분노하고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시끄럽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이 긴장하고, 그냥 옛날같이, 아유, 협치해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6월 7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민주당이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야 돼. 아, 민주당 달라졌다. 그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당원들, 국민들의 이런 정치 참여, 그리고 목소리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일,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끝내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여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야, 역풍 불어. 민주당이 상임위 16개 다 가져오면 역풍 불어. 무슨 역풍이야.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 지금. 민주당 지금 누구도 나와가지고, 아, 안 된다. 국민의힘하고 대화하면서 법사위도 주고, 운영위도 주고, 과방위도 주고, 기재위도 주고 해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말했다가는 이건 끝나는 거지. 근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든 거냐? 당원들. 당원들.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은 일부, 뭐 김진표 같은 놈들은 지금도 뭐 개딸 개딸 그러면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니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계속 이래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발전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법을 지키잖아.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무시해버리고 지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상임위 나눠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눠먹는 거거든요, 이게. 국회법보다 지들끼리 그냥 친분 유지하면서 자리 나눠먹는 거, 이게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그래서 지지자들이 무조건 내가 지지한다고, 아, 믿어야 돼. 생각이 있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우리들의 뜻을 강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22대 들어와갖고 민주당이 초반부터 이렇게 지난번과 다르게 정비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그 지지자들의 이 목소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사상 첫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힘 정부 여당이 불참을 했다. 한심한 것들. 그래서 여당이 무책임하게 불참했다는 거에 강조를 해야지. 여당을 무시하고 야당이 무책임하게 의장을 단독으로 뽑아버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점이 그게 되면 안 돼요. 무책임하게 집권 여당이 국회 첫날부터 참여 안 했다. 그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